네, 이진룡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자주 뵈다가 설 연휴 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아니 바쁘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항상 좀 뭐 아침 이거저것 여러저러 일들이 좀 많이 유스버스 운영에 나가시려고 참. 아, 기사도 써야 되고 기사도 써야 되고 월급도 네. 만들어야 되고 저희 뉴스버스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아, 뉴스버스 그 유튜브 홍보도 해야 되고. 유튜브 좀 독자 좀 늘었나요? 저희도 조금씩 꾸준히 잘 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유튜브.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기대치만큼 안 올라가서. 아, 그래요? 네. 뭐 사건 하나 이제 터트려야지 뭐 하나. 아,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네, 뭐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제 준비해 오신 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그 문제인데. 뭐 네. 여러 가지 걸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네. 기사가 쏟아져 나오죠. 네. 첫 번째는 일단 뭐 그 주가 조작을 매도했다 이런 걸 법정에서 얘기한 공판 검사 두 명이 자천됐습니까? 이제 자천은 아니고 이동. 우리 저기 이제 김우겸 대변인이 자천이라고 그랬다가 이 반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받았는데 쭉 보니까 이 인사를 할 때는 뭐 자천도 있고 영전도 있고 그렇지. 이동도 있고 그렇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한다면 자리 이동 이동인데. 쭉 내막을 봤더니 제대로 오늘 아침에 지금 단독 기사를 올리고 왔는데 아, 뉴스버스에서 아, 네. 지금 들어가 보셔야겠네요. 네네네. 문제 뭐냐면 이제 한 사람은 대전지검 천안지청 발령을 냈고 근데 한 사람은 인천지검으로 냈어요. 그래서 법무부는 이 두 사람이 그쪽으로 갔지만 계속해서 공판에 참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소유지는 할 수 있다. 아, 그렇죠. 이제 그 일심 선고 기일이 2월 10일 날 잡혀 있어요. 네. 그럼 사실상 1심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2심부터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쫙 알아보니까 취재해 보니까 한 분은 4월에 이 세계은행이라고 워싱턴의 소장 세계은행 국제 금융기구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파견 검사로 가게 돼 있어요. 와. 그러니까 자천이 아니죠. 뭐야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법무부가 하는 얘기가 본인의 희망들을 받아서 반영해서 인사를 했다. 근데 이제 김우겸 의원이 좌천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BBK 사건 특검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문재인 정부와 가지고 MB가 구속이 됐잖아요. 뭐 비자금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그 당시에 비자금 단서를 잡았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특검에서. 그런데 일단 그 당시에는 다 덮었잖아요. 덮었죠. 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코스를 거쳤냐면 중수과장, 특수부장 이 코스를 쫙 간단 말이에요. 그게 MB 정권 때였어요. 관리가 되는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 이 무슨 이제 이 수사했던 검사들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 부분을 공개를 했다고 이거 마음에 안 들지만 안 들지만 더 뭔가를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좌천시켜 이러기보다는 관리를 해주는 거다. 거의 갈래 겸손을 봤을 때 가고 싶겠지 세계에. 뭐 이제 희망 그 법무부 얘기가 그랬잖아요. 희망을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도 들었겠죠. 예. 그럼 검사들 입장에서 그동안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꽉 매여 있었잖아요. 물론 고생도 했겠죠. 그 리스크도 있고 사실상. 네. 매여 있었는데 아, 너 여기 저기 예를 들어서 해외 파견 갈래? 그럼 엄청 좋아하죠. 서로 가려고 하는 곳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2심부터도 뭐 김건희, 최은순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법무부는 그 두 명의 검사가 앞으로도 공판에 관여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사실과 좀 다르다. 다른 설명이다. 다르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건 법무부가 거짓말한 거네. 뭐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 그런 거죠. 4월까지는 안 가니까. 4월까지는 안 가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다른 검사 한 명은 인천지검으로 이제 갔는데 그것도 이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직관이라 그러거든.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참여해서 공소 유지까지 하는 걸 직관한다 그래요. 아, 그래요. 직접 참여한다 그래서 직관한다 그러는데 이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다 직관을 많이 해요.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나와서 이 이제
공소 유지까지 하도록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다섯 명의 수사 검사가 있었는데 네. 지난해 2월 뭐 그러니까 정권 바뀌기 전에 어디 인사가 났었고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뀐 뒤에 또 한 명 인사가 나고 그리고 뭐 또 한 명 또 국외로 국외로 나갔다 그래요. 세 명이. 그리고 이제 이번에 두 명이 이렇게 아까 한 분은 이제 해외 파견 예정이 돼 있고 또 한 분은 인천지검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분도 공소 유지를 하려면 발령이 이제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으면 그 소속청에서 너 가서 할 수 있도록 배려, 허락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상급자가. 인천지검장이 너 아니야. 가지 말고 끝나는 거네. 그렇죠. 가지 말라고 못 가는 거죠. 다른 일 해야지. 지금 네, 그렇죠. 바빠 죽겠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맡겨놓은 일 해야지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검사가 바뀌는 거구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고검 공판부 검사들이 나가서 진행을 하게 되죠. 뭐 검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대표님. 그 두 검사가 그 법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물어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간단하게, 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의도적으로 공개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도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드러나기를 수사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밝혀낸 만큼 뭔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김건희 여사는 아직까지 소환 한 번 안 했잖아요. 맞아요. 조사 한 번 안 했잖아요. 그 수사검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속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검이 될 경우는 자기가 또 그렇죠. 짚어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속내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노출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상당히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나온 사실이 그러니까 김건희가 8만 주를 뭐 매도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거죠. 그때가 이제 작년 12월 2일 공판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8만 주를 이렇게 때려주셈. 그리고 나서 뭐 매도하라 하셈. 이러고 나서 이제 이런 문자가 주가 조작 공범들끼리 오고 나서 7초 만에 그다음에 김건희가 직접 이렇게 이제 그 매도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이제 얘기하면서 나온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검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제 아까 금방 그 8만 주 매도하셈 하고 이제 7초 만에 매도가 네. 이루어진 걸 하면서. 그러면서 물어본 게 있어요. 이제 뭐예요? 그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 사실관계를 얘기한 거잖아요. 이걸 전제로 해놓고 그럼 그 문자를 봤을 때 아까 이제 그 8만 주 때려주셨으면 이 문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모 씨 가 김건희한테 공범 중에 한 명인데 이모 씨가 김건희 씨한테 전화해서 주문 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굳이 이 물어볼 때 앞에 이 전제 사실 문자 메시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공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공개해 놓고 질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이제 속마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드러난 외양으로 볼 때는 예. 뭔가 어떤 그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인터넷 언론 쪽에서 보도를 하고 그렇죠. 뉴스버스에서도 보도를 했고 여러 군데 보도가 됐죠. 네. 제도권 언론은 뭐 네, KBS도 보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아, 그랬군요. 근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이제 그 주가 조작이 1차와 2차가 있어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동안에 이제 쭉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2월 10일이 10일이 공판인데 유무죄의 이 부분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하나의 죄로 볼 거냐 이걸 나눠서 볼 거냐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왜 이제 아까 그 검사가 그 문자 메시지 공개한 게 중요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로 했지. 2010년 5월까지는 주식 계좌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완전히 맡겨가서 그쪽에서 알아서 했는데 우리 모르지 않냐.
그리고 나서 2010년 5월 이후에는 뭐 손건 없고 암 없었다. 그렇지.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문자 메시지에서 그 이후에도 했다는 게 나타난 거지. 그렇죠. 그게 이제 2010년 11월 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 대선 때 이렇게 해명했는데 이거 완전히 배치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허위 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아니지만 이제 고발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남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런 여러 문제들이 지금 파생이 될 수 있어요. 또 김건희 씨 직접적인 문제도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주가 조작은 또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걸 이제 끊어서 보느냐 아니면 아까 하나로 보느냐에 그것도 중요한 거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2월 10일 날 네, 2월 이제 선고가 나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냐가 이제 나오잖아요. 법원에서. 네. 그래서 김건희 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판결문에 또 나올지 안 나올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은 상당히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우리 기술인가요? 네. 그걸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도 거기에 이제 김의겸 의원이 고발당했죠. 그렇죠. 우리 기술에 김건희 씨가 연루돼 있다라고 논평을 하면서 네. 그리고 이게 뉴스 몇 개 언론에서 보도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뉴스타파도 좀 보도를 하고 네. 그리고 일요신문인가도 제가 찾아보니까 좀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뭐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밝혀진 거. 그것도 11월 11일 공판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아, 또 문자 메시지예요? 아니, 그건 문자 메시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 그러니까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했다는 그 투자사 임원이 하나 있어요. 민모 씨라고. 민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 이의 진술 조서 중에 일부다. 네. 민 씨 등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과 유사한 시기에 우리 기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시기에 민모 씨가. 네. 그러니까 우리 기술 주식을 대량으로 이렇게 좀 매매한 게 확인이 된다. 이걸 이렇게 전제로 깔아놓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뒤에 뭘 올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파워포인트에 김건희 씨, 최은순 씨 이렇게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김건희란 사람.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게 이름도 등장하고 뭐 해서 근데 뭐 20만 주인가 이걸 또 매도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에. 네. 그거를 이제 그런 게 좀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제 그 보도 다음 날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다른 주가 조작 관여 혐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발끈했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실 반박 내용은 어떤 겁니까? 13년 전에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 좀 인정을 한 거예요. 아, 우리 기술 주식은 뭐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특정 주식으로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 그건 인정한 거네. 예,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어떻게 주가 조작이라고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고 얘기를 하느냐. 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그 상해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어제 고발을 했죠. 네. 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게 진짜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 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되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주가 조작 관여 혐의라고 했다. 이게 이제 고발 내용인 것 같아요. 실제 그래요? 아니죠. 충분히.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네. 저걸 대통령실에서 반박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저걸 고발까지 했단 말이에요. 좀 너무 오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뭔가 드는데 캔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보다는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김우겸 의원 고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언론에 파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네. 누가 어디서 그런 주가 조작 혐의가 없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이제 그 근거로 이제 김우겸 의원을 고발하면서 든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검찰에서 수사된 적이 없고라고 없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사가
그 당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 있을 때 우리 기술 주식도 그 사람들이 작전 세력들이 매매가 있었다, 관리를 했다. 똑같은 공범들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건 검사가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수사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수사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전 들여다봤다고 보는 거죠. 실제 저희들이 취재한 봐도 이제 이게 우리 기술을 주가 조작이다라고 할 만큼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들였다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우리 기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이 확인되고 실제 김우견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네. 또 그 바로 올렸더라고요. 뭐라고요? 올렸는데 그 우리 기술 주식 그 노모 사장이 매매한 흔적이 있고 또 거기에 부소장이 기소까지 됐다 이런 얘기들 또 올리면서 김우겸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한번 볼까요? 수사와 기소가 다 됐다라는 얘기지. 네네. 얘네들이 금감원이나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공판 검사는 지금 우리 이진동 그렇죠. 공판 검사는 그 얘기로 들여다본 거라고 보이고 들여다본 거라고 봐야죠. 안 보고 나서 검사가 그렇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법정에서 네. 말이 안 되는 그리고 거예요. 나서 금감원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금감원이 이걸 그러니까 주가 조작까지라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주가 조작이다라고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뭔가 금감원은 그런 걸 상시적으로 체크하니까 검찰에서 금감원에 뭔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민주당의 대변인 입장에 봤을 때 충분히 논평할 수 있는 거네요. 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왜 고발까지 했을까 반박을 할 수도 있고.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언론에 파급되는 걸 좀 막아보자란 취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2월 12일 선거 기일이 남아 있는데 이게 또 한번 지금 등장해갖고 막 언론에 등장을 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 해석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건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네네. 그래서 김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네. 어제 밤에 고발되고 나서 올린 페이스북이에요. 네. 이번 고발 계기가 되어 오랫동안 그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 기술 사장 아까 말했던 대로 사장 노모 씨의 계좌가 동원된 주가 조작이 동원된 사실이 있고 그리고 그 노모 씨 부사장 이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기소까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얽혀있다라는 거예요. 얽혀있다는 거네. 네. 도이치모터스에서 해먹고 네. 우리 기술 가서 또 해먹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니?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상당하다. 관리를 하고 관여를 했고 분명히 뭔가 시세 조정 혐의가 있을 거다라고 충분히 의혹은 제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는 거죠. 검사도 법정에서 그런 식의 의혹을 제기한 거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세 조정을 했다. 주가 조작을 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의심이 간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근거가 충분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충분하죠. 이 정도 얘기면. 뭐 그 정도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잖아요. 공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실 해명 중에 하나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한 주식을 거래했다는 적이 있다. 굉장히 우연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인정한 거네. 아, 인정했는데 우연한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주가 조작이라고 하느냐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코스닥 상장회사니 코스피 상장회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작전했던 그 사람들이 거래하는 우리 기술을 하필 우리 기술을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그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가 거래한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이게 우연 뭐 어떻게 돼야 되죠? 이게 로또 확률보다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이치모터스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자꾸 이런 우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김만배 씨 누나가 집 사준 것도 정말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에요? 더 막 큰 거 아니에요? 이런 우연들이 너무 많아서 아 참 뭐 야 이거 우연이 이러는 우연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연 대통령 부분에 그러니까 모든 게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아무튼간에 이런 이제 그 대통령실에 주장한 거는 우연이다. 우연한 일을 어떻게 주가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게 이제 김우겸 의원 고발 취지라고 봐야죠. 그럼 물어봐야지 왜 그게 우연입니까? 어떻게 길 가다가 로또 맞았습니까? 네. 그럼 그 더 자세히 들여다 보시겠지만 우리 기술로 해서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얼마나 또 벌어먹은 거예요?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어. 아직은 아직 모르는 네, 네, 우리 네, 기술이 왜냐하면,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아직 그 정도까지. 도이치 모터스는 그게 수입 딜러 회사였던 네, 거 아니에요? 네, 자동차 딜러 회사죠.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조금 됐는데 우리 저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대표하고 민주당의 남영희 부원장이 기다리고 계신데. 아, 그렇습니까? 네, 자, 두 가지 준비한 사실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뭐 네. 뭐가요?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둘 다 물어봐줘. 아, 그래요? 아, 그래도 하고 싶은 거. 아니 아니요. 그러면 물어보시죠. 저거 얘기할까요? 이재명 검 장애투쟁 시도한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기자 입장에서 예. 장애투쟁이요? 예, 검사 독재 정권의 공포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정치적으로 뭐, 민주당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는 저는 이제 노코멘트 있으면 당내 문제이기도 네, 하고 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네. 그날 이재명 대표가 출두하면서 윤석열 검사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또 검찰 뭐 파시오까지 얘기했어요. 검찰 뭐 파시즘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충분히 저는 수긍할 만한 얘기고 일리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 네. 그러십니까? 네. 이게 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소위 말하면 사정기관, 권력 감시기관 이런 거는 전부 검사들이 장악을 했어요. 맞아요. 자, 한번 보시면 그 고위공직자 1차 인사검증을 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맞아. 그 한동훈 장관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시행령, 시행령을 해서. 네, 한동훈 검사 밑에 들어가 있고 2차 인사검증을 하는 인사비서관,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국정원 있죠. 국정원에서 인사예산을 다루는 기조실장,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금융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감원장. 맞아. 거기도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최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 국수본부장이 이제 임기가 다 돼서 새로운 그치. 지금 국수본부장을 지금 또 지금 뭐 이렇게 검증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뭐 세 명인데 뭐 두 명은 경찰 출신, 한 명이 이제 검사 출신이다. 근데 검사 출신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분도 이제 그 중수부 경력이 있는 뭐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사단이네. 윤석열 사단까지는 아닌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이제 좀 봐야 하는데 같이 근무한 연원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분이 또 유력하게 지금 물망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정기관이나 권력감시기관 그리고 인사 관련 기관 이런데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길목들이란 말이에요. 권력을 유지하는 길목에는 지금 검사들이 다 배치돼 있다. 그건 뭐냐? 이 검찰 권력이 소위 말하면 이 아까 사정기관이라 이런 데를 식민화 시킨 거예요. 틀어진 거잖아요. 위에서 식민화 시켜놓은 거예요. 완전히. 식민화. 예. 그러니까 금감원장은 옛날로 하면 뭐 총독 같은 거죠. 금융계에. 그렇지. 그래서 금융계에 처음에 이제 그 검사 출신이 갔을 때 금융계도 이제 원로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금융 관련 수사를 했다고 해서 금감원장으로는 전례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면 충분히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굉장히 아니 검찰들이 뭔가... 이렇게 딱 그런 사정 기관의 길목을 잡고 있으면은 목을 틀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죠. 이제 국가 운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검사 위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제 지금 그 공직감찰팀이라는 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예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뭐랄까 전체 국가 운영이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불아린 식으로 이렇게 정치판에서도 그러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불아리고 호통치고 하니까 나경원은 이렇게 물러서는 거고 깨갱하는 거지. 예,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검사 무슨 검사 조직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검사 대통령 검사의 어떤 티가 굉장히 많은다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전국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검찰을 뭐 오브 더 검찰 뭐 포 더 검찰 바이 더 검찰 아 그래 그 얘기를 이제 그 출두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그게 터무니없는 그 아니고 충분히 저는 일리 있고 그렇게 얘기 지적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님도 네. 못다한 얘기 또 다음에 우리 아이고, 조만간 또 그렇죠.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아, 많이 준비해 아직 재밌는 얘기들이 이제 꽤 있는데 그래요? 왜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 검찰 간의 싸움도 재밌거든요. 그래요? 네. 그거 한번 그게 이제 이번에는 대장동 때문에 갔잖아요. 근데 이 배임죄라는 게 업무상 배임죄라는 게 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네. 뭐라고 공직선거법 위반 얘기를 하면서 요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선거에 미치는 행위, 행위 하나하고 네. 미치려는 의도 두 개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배임죄에서 중요한 거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는 것 네.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이 두 부분이 충족이 돼 처벌이 가능해요. 네,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재산상의 손해 문제 때문에 자꾸 이재명 대표는 내가 5,503억을 환수한 거다, 벌어준 거다. 일공단도 걔들 거 뺏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고 이걸 강조하는 거고 검찰은 얼마를 벌었든 중요한 게 아니고 초과 이익 환수 거기 조항에 결제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 돌아가야 될 일이 조금 못 돌아간 게 손해를 입혔다 해서 이 두 부분에 이제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도적 그 아까 고의성 부분도 어떤 게 있냐면 이재명 대표 중에 내가 1,102억인가를 걔들 걸 다시 저기 가져왔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검찰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까 말했던 의도가 있다. 알겠습니다. 의도성을 이제 부각을 계속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아마 기소는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남겨놨다가 기소는 할 텐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데 네.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굉장한 공방이 될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영장을 치면 영장이 나올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정도예요? 있습니다. 네. 빨리 우리 이재동 대표님 시간 잡아야겠다. 근데 영장을 칠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치냐? 아니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은 그렇지. 구속 영장 그 저 심 저기 무조건 기각하게 돼 있어요. 네, 체포 동의안 네, 부결됐기 때문에. 네. 근데 검찰은 그걸 나름 노린다고 봐요. 그렇죠. 예. 네. 그걸 노리는 거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 동의안 부결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구속 기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어떤 게 있냐면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될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그러네. 그렇잖아요. 알겠네. 예.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을 반드시 친다고 봐요. 그거 체포동의안 부결하면 불구속 기소하는 거죠. 그건 또 비밀이 숨어 있네. 저기는 보잖아요. 저기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 우리 구속영장 청구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했다. 그렇죠. 그것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구속 기소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이게 불구속 기소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설령 기소를 해도. 얘기 좀 남겨놓으시고요. 다음 주에 해야 되니까 좀 남겨놓으시고. 네네. 오늘 이진동 네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 네네. 파이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